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렉서스 US300H 스프레인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82,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14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위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49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네,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붓터치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쪽 살펴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이 차량 저공해 2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2,13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네, 작동 잘 되고요. 음성 인식 핸즈 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왼편에는 전동 사이드미러 접이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아이패스 있습니다. HUD 탑재해 주셨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전기차 모드 이용 가능하시고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있고요. 이제 뒤쪽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시면 리어 커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 에어컨 조절, 리어 커튼 조절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미션 쪽 살펴보시고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시고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 뉴 ES300H 슈프림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인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